249쪽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 사업장이 이렇게 확정됐다. 도시개발고요.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냅니다. 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시행자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사업하게 될 때 이 안에 땅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니까 A꺼 전이 있다, B꺼 임야가 있다, C꺼 답이 있다.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뭐 여기 1500이다. 700제곱미터다. 이렇게.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꺼 있고, 전이다, 뭐, 2000제곱미터가 있다. 그리고 E꺼다, 700제곱미터가 있다. 답이고. 그리고 바로 F꺼 있는데, 임야, 뭐, 2000제곱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갑동이 집이 있고, 이렇게 면적은 뭐, 대지 면적 한 200 정도 되고, 건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그 H라는 사람 땅도 있고 또 저 I라는 사람 땅이 있는데 콩만 합니다. 이렇게 뭐 등등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시행자가 바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땅을 이제 접수해요. 이 사업장을 접수해. 접수할 때는 소유권을 넘겨받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등기소에 그대로 놔놓고 토지상 증명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 폐쇄성게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그냥 땅을 접수해요. 그래 다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수익은 정지합니다. 사용수익. 사용수익을 정해서 공사를 해요. 이때 공사를 하게 되는 시행자 이렇게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 전에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를 환지계획서라고 해요. 환지계획서. 이 계획을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환지계획. 작성을 시행자 한단 말이에요. 시행자. 작성할 때 여기다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바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해서 환지 주겠다. 다시 A한테 주고 뭐 B한테 주고 C한테 주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도로는 여기다 만들고 공정은 여기다 만들고 뭐 여기다 주민센터 넣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뭐 C한테 준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죠. 249페이지 보면 1번 환지계획 작성과 내용에서 시행자가 작성한데 도시발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포함해가지고 환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꼭 읽어두세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라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전체적인 환지 설계할까. 전체적인 환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이 땅을 A한테 준다, B한테 이렇게 C한테 준다.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를 정해요. 환지명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중 H, 뭐 E라는 사람, I라는 사람이 나 땅 환지 안 받을래요? 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 그냥 돈 받고 끝내버릴래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청산만 해주면 돼요. 그 땅은 이 땅이다, 이 땅이다 라고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담습니다. 청산 대상 토지가 적어다라고 이 명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사업비용을 자기가 준비해서 들어가는데요. 사업비용을 자기가 부담합니다. 사업비용을 엄청난 사업비용을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이때 이 사업비용에 충당해 쓰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이네들을 종전 토지 소유자인데 정돈 토지소에게 토지를 부담시켜요. 그래 토지를 부담시켰다면 부담한 토지는 이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부담한 토지는 보상해 주지 않는데 이때 토지를 부담케 해서 이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받아온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지 그래. 채비지. 채비지 챙긴 대가로 개발해 주거든. 이 채비라고 하는 것은 바꿀 채 비용비
땅짓자. 그래서 이 사업비용이 사업비용 시행자가 투하했던 개발하면서 투하했던 사업비용과 사업비용비 비용비 바꾼다 바꿀채 바꾸기 위해서 시행자가 챙겨간 땅 땅짓자. 그래서 채비는 누가 가져가는 거? 시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하세요. 채비 알겠죠? 그리고 채비는 여기다 정한다 이렇게 이건 채비로 쓸까요라고 채비용에서 정해 이렇게 시행자 정확하게 사발. 그럼 자기가 이 땅은 자기가 사업 끝나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류면서도 정해 이 땅은 여기 원래 종류는 땅 주인들이 있는데 이 땅은 종류는 땅 주인한테 주지 않고 도로부로 쓰겠다 공업으로 쓰겠다 주민센터 부지로 쓰겠다 주민센터 이런 걸 쓰겠다라고 정합니다. 주지 않고 보류시켜 버려 이걸 보류지 그래. 뭐라 한다고요? 보류지. 그래 이것도 보류시키고 이것도 보류시키는데 이 보류라는 것은 큰 의미에 보류는 이렇게 채비지도도 쓰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런 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라고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도 쓰기 위해서 보류시켜버려 종전 토지세에게 다 땅 안 주고요 시행자 보류시켜버립니다. 그래 보류지는 채비를 포함하는 용어에 그래 보류시킨 땅 중에서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빼낸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를 한다 이렇게 뭐가 더 넓은 용어인가 보류지 보류지 그럼 보류명에서도 정합니다. 채비명에서도 정하고 그 다음에 보류명에서도 정해요. 이렇게 이 환직을 작성할 때 이런 걸 꼭 정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종전 토지 소유자들 여기 갑동이야 그래 나는 건물 부셔버리고 건물하고 땅을 다시 받고 싶어요 라고 시행자 대신에 그러면 시행자가 딱 이렇게 건축물 구분 건축물 건축해 가지고 건축물로 일부인 구분 소유권 대상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줄 수 있어요. 이건 시행자한테 건축물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땅을 소유자 이렇게 뭐 여기 저 제일한 사람 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신청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신청. 자 그때 이 건축물이라고는 몸체를 세워서 땅하고 짐 묶어서 주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입천이라고 그랬죠? 아까 했죠? 입천지 때 말씀 안 드렸나요? 했죠? 그래 입천지를 계획할 때는 이건 꼭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올 때만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 때만요? 신청. 그래서 입천지를 계획할 때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합니다. 입천지 뜻은 아세요? 입천지는 바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부여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을 꼭 포함해서 작성하는데 이때 이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게 될 때요. 작성하게 되는 경우 기준이 있어. 기준. 작성 기준. 원칙은 적응 환지가 되도록 해야 돼. 예컨대 A가 여기 땅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여기 땅 가지고 있으면 A 자리 떠줘야 되겠죠. 사업장 중 여기 구석지 떠줘야 되지. 그 자에게 노른 자리 주면 안 되잖아요. 노른 자리 이렇게 가운데 딱 만들어준다든가 여기다 만들어주면 안 될 겁니다. 그럼 땅값이 차이가 엄청난 발생하잖아요. 개발 끝나고 나서. 그래서 환지를 계획할 때는 환지를 계획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일곱 가지를 종합거리에서 정하게 돼 있어. 뭘 고려하냐 그거 체크하세요. 위치도 지목도 면적도 그 다음에 토질도 수리도 이용상황도 환경 일곱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곱 가지를 종합거리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이렇게 일곱 가지를 종합거리에서 정하는 것을 학자들이래 학자들 법에도 없는 말인데 적응환지 그래. 그래 A에게 여기 봐봐 이 사업할 때 토지 부담률을 정전 토지 면적 대비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절반씩 내는 게 돼요 절반씩. 그러면 A는 천 갖고 있다면 천 다 받아간 게 500만 이해 돼요? 500만 줬다. 500만 주면 A는 줄 거 주고 끝난 거 아니에요? 더 하고 뺄 것도 없이 준 만큼 줬죠. 이렇게 적절하게 주는 것을 적응환지라고 그래. 그래 환지를 줄 때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적응환지가 되도록 해야 돼. 더 하고 뺄 것 없이 그냥 적절하게 주는데 그때 적응환지도 하려면 종전토지하고 환지에 종전토지하고 환지의 일곱 가지를 종합거래에서 정해줘야 돼. 일곱 가지를 기억하세요. 위, 지, 면, 토, 수, 리, 환. 이걸 여러분 출제한 바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곱 가지를 기억하세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지. 그때 토지를 떴다고 하면 토지.
토질 중요하다. 수리 중요하다. 특히 토질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이 지역의 특성상 비만 오면 물이 쭉 빠지는 그런 좋은 땅에 쌓여 있다. 여기가 좀 물이 고이는 습지였어. 그러면 자 저지대 있다면 저지대 있는 땅을 줘야 되지요. 고지대 있으면 좀 높은 지 있으면 그 자리에 줘야 돼. 옥토 있으면 옥토 줘야 되지. 습지 줘서 안 된다. 이걸 토질이라고 그래. 좋은 땅을 가졌으면 좋은 땅을 줘라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토질. 토지를 고려해서 정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반달로 돼 있다고 해서 반달로 준다든가 비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러려면 아는 게 낫잖아요. 이걸 토지 형태라고 하는데 토지 형태는 고려 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토지의 형태는 환지계로 작성할 때 고려 대상 아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토지를 고려라. 그리고 무로 이용 권리를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 물의 이용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수리. 수리지, 수리지, 수리지. 수질 하면 틀리겠어요. 수질이 아니라 수질을 고려한 게 아니라 수리를 고려라. 환지계획 작성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사업장이 있었는데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었어. 여기가 상류, 하류.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자연적 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알잖아요. 그래 여기 A 땅이 개발하기 전에 상류 쪽에 있었다면 상류 쪽에 쳐야 돼. 여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이용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 있으면 밑으로 내려준 것이거든. 그래서 물을 이용할 일을 수리하고 있는데 물을 이용할 일을 고려해서 환지를 정해줘야 돼. 이때 여기 상류 쪽에 있으면 A 땅을 상류 쪽에 줘야 되지 A 땅을 여기 바꿔주고 여기 있는 어디 바꿔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있는 그 농지 경지정리 사업하잖아요. 경지정리 그것도 다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거든. 그것도 이 일곱 가지를 고려해서 환지를 정하게 돼 있어. 유지면토사이 그리고 물을 이용할 때 아주 중요해. 수리를 고려한다. 이거 아세요? 수리. 일곱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넘어가도 돼. 남을 통과하고 넘어가서 250페이지 하나 봅시다. 250페이지 보면 그 동그라미 4번 환지 방식이 두 가지였다. 아, 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보면 환지 방식은 두 가지였다. 아까 설명했어요. 1번, 2번. 평면 환지하고 뭐다고요? 입체 환지. 보고 계신가요? 그래. 평면 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자 이렇게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아까 A가 또 정전 토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개발된 환지로 주는 거예요. A한테. 땅에 있는 권리를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새롭게 개발해서 주는 땅 환지로 옮겨주는 것을 바로 평면환지라고 해요. 토지에 있는 권리를 토지로 준다. 네. 그래 이때 이걸 평면환지인데 평면환지랍니다. 이때 평면환지도 세 가지 경우를 써있어요. 이렇게 아까 A에게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다 개발하기 전에 근데 토지 부담률이 50% 됐다 절반 부담하게 되어서 500만 줬다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줬다 해서 적응환지라고 그래. 적응환지 뭐라 한다고요? 적응환지. 그러면 청산물 주고받을 거 없죠. 근데 B가 저 땅을 가지고 있었다 B가 1500 가지고 있었다 B에 50% 부담하게 됐다 700을 줘야 된다 750을 근데 750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400만 줘버렸어 400. B한테 400만 줘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350 빼버렸죠.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감환지라고 감환지. 줄여줬다 이 말이 줄여.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감환지. 감환지. 감환지 할 때는 청산물 주고 끝내버려요. 야 돈 땅값 받아가라 이렇게. 청산물 교부해 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 C 개발하기 700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크게 줘버렸어. 한 700 만들어 줘버렸어. 천자리 줘버렸어. 천. 그래 원래 이게 토지 부담 50% 하기로 됐다면 350만 줘도 됐잖아요. 근데 천을 줘버렸어. 더 크게 만들어 줘버렸어요. 이렇게 늘려줄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증환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증환지. 증환지. 그때는 청산금만 내 나라에서 돈 내 나라에서 증수하면 돼요. 이렇게 평면환지는 세 가지 경우 써 있잖아요. 평면환지는 적응환지도 있고 적절하게 줬다 증환지 줄였다 감환지 늘렸다 증환지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평면환지라고 그래. 이해됩니까? 근데 이 환지 형식은 이런 평면환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신청을 해. 나 토지만 주지 말고
땅 위에다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집합건물 건축에서 땅에 대한 지분하고 땅에 대한 지분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묶어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건축물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입체한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입체한지. 또 토지 소재법이나 건축물 소재 이렇게 신청해. 시행자한테 시행자한테 나도 땅만 주지 말고 건축물하고 제가 건축물 일부인 구분소유권 대상 하나하고 땅에 대한 권리를 묶어서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줘. 이걸 입찬이란다. 입찬이는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라든가 정전 토지 건축물에 있는 권리를 반드시 집합건물 건축물에 권리하고 땅에 대한 지분 묶어서 주는 것을 입찬이란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2번 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평면환지. 평면환지 뭐냐?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발사로 조성된 토지 환지로 이전한 방식. 토지에서 토지로 옮기는 거다. 그렇다 주금 되잖아요. 토지에서 토지로. 2번 입찬제 뭐냐?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축물로 이전한 방식이다. 반드시 건축물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주는 거. 이해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나왔냐? 평면한지 가르쳐놓고 입체한지 가르쳐놓고 그대로 써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이렇게 나왔어. 자 넘어가시고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가세요. 오른쪽 넘어가볼까? 오른쪽으로. 오른쪽 넘어오면 가운데 보면 바로 토지 부담률 산정 기준에 가지고 시행자는 면적시로 환지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환지계획안의 토지 소유가 토지계 도시발사발에 부담하는 토지 비율 이거 뭐라고 하냐? 토지 부담이란다. 토지 부담률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252페이지 봅시다. 252페이지 보면은 2번 외해가 있죠. 아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원칙은 무슨 환지가 되도록 했나요? 적우환지가 되도록 했죠. 종류는 토지와 환지 일곱가지를 정하고서 적절하게 주도록 했잖아요. 적우환지. 그러나 적절하게 하는 적우환지가 원칙입니다만은 원칙도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해를 인정하고 있어요. 외해를. 원칙은 적우환지가 되도록 하는데 청산금 주고받을 일 없이 하는데 외해적으로 때로는 가만지도 허용되고 증환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환지 부정도 허용합니다. 그걸 252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1번 환지 부정도 가능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증환지도 가능하고 제목 봐봐. 가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오른쪽 페이지. 크게 보면 자 그래 이제 다시 왼쪽에 환지 부정이 뭐냐면은 여기 땅 주인이 그래요. 나 환지 안 받을래요. 여기 그냥 신청을 해. 이 사람도 나 환지 안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청. 아니면 시행자도 환지 안 받고 돈 받아갈래 해서 동의서 받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있는데 너무 좁다. 그러면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자 직권으로 환지 안 줘도 돼요. 돈 주고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 종전에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안 준다. 환지 안 준다. 이걸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안 준다. 이걸 환지를 지정해주지 않는다. 이거 환지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땐 땅값 맞추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어요. 1번 신청과 동의한 환지 부정 찾았나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환지 부정이라고 그래. 그때 정전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자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 부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행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 취해서 환지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권으로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시행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걸 증환지 이렇게 써놨죠.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고 이걸 증환지 쓰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걸 줄 것이고 감한지 이것은 직권이라는 거예요. 시행자가 동의 필요 없어요. 토지소유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줄 4번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에 시행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라든가 밑에 목적을 위하여 실시기 일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류지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줄 넘어가서 보면 그중 할 때 그가 보류지입니다. 보류 중 일부를 채비 동그라미 채비로 정하여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사업에 따당함이 경비에 따당함이 충당했다. 그래서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빼낸다는 뭐라고 하냐? 채비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입찬 지를 1번만 보겠어요. 1번 보면 입찬 뜻이니까 시행령은 도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 떠남이 건축물소에 신청을 받아 신청 떠남이 신청 받아서 건축물 유보하고 그 건축물은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입찬이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한참 넘어갔다.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서 저기 259페이지 259페이지면 3번 환지방식 사업을 위한 조치에서 1번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공사하려면 뭐 해야 지나고요? 사용수익을 정지시켜야 공사 들어야 되니까 잠시 사용수익 안 돼? 라고 259페이지 시행령은 환지 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바로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받아요.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도 이제 쭉 넘어가면은 261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을 통해서 끝냈어.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 뭘 받느냐? 26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가로 3번 봐봐요. 중엄사를 받아야 돼. 거기 가로 3번 보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중엄사를 신청해서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가로 3번 만약 지정권자에게 중엄사 떨어졌다는 것은 공사 다 끝났다는 건데 지정권자인 중엄사 떨어졌다. 이렇게 중검사 떨어지면 사업 다 끝내고 나서 시행자가 공사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를 시행자로 정했고 이 구를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님이 그래 바로 실시계획도로 다 했습니다라고 검사를 내줘. 이렇게 지정권자가 준공사를 딱 내줬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사 신청하잖아. 공사 완료가 있으면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하고 마무리 지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중검사 떨어졌다, 공사료 공과 있었다,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건데,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땅, 이 사업장에 있는 땅은 시행자 겁니까? 지정권자 겁니까? 이 안에 있는 원주민들 땅인 겁니까? 원주민들 거죠? 그 땅 주인들 거죠? 그 땅 주인들이 환지 받아가지고 빨리 원룸을 진다든가 뭐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건축하려고 지금 이 사방 가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시행자도 이렇게 사업 다 끝내가지고 중검사까지 떨어졌다든가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로서 중검사 받지 않고 공사료 공고해놨다면 네 땅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원주민한테 줘라. 가지고 계속 놀아서 안 된다. 그 기간을 우리 법에서 60일로 딱 썼잖아요. 60일에 60 늦어도 60일에 처분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는 것을 환지첩이라고 환지첩 뭐라 한다고요? 환지 처분해 준다. 그래 환지첩은 언제까지 했냐? 바로 중검사 들으면 욕심을 해줘야 된다. 이 수치를 아셔야 돼요. 넘어가서 보면 나올 거요. 찾았나요? 그 수치. 욕심인의 환첨을 해줘라. 지정권자인 중검사 떨어졌다.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에서 공사료 공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욕심을 해줘라. 그러면 환첨을 어떻게 하느냐? 환지첨을 해주라 그랬는데 원주나 땅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첨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확정된 환적이 있어. 이 계획들에 이렇게 있더라. 이 계획대로 이걸 처분해. 그래서 환지계에서 이 땅을 A한테 주기로 했다면 A 거다라고 알려줘요. 사각형 B 거다, C 거다라고 했다면 각각 알려줘요.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저건 A 거다, B 거다 알 수 있도록 공고하면 끝이었고. 그리고 환지처분은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토지소유자에 알리고 공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두 가지 형식. 알리고 공고. 오늘 저 사각형 A 거다라고 알려고 공고하면 A는 언제 저 토지 이 환지계에서 정해진 이 사각형에 대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냐 언제 종전토지로 간주해버리냐 환지문 공고를 다음날에
그래서 그때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에 1번, 1번 봐봐요.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지금 이거 A한테 주로 했던 이 사각형 환지는 언제 종전토로 간주하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 그 말은 환지처분 공고될 오늘 공고가 있었다 그러면 다음날 내일 0시가 되면 소유권자가 된다 그 말. A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가 된다 그 말. 아직 등기정리 안 됐어요 아직. 그렇지만 민법 187조 법률에 기능했던 물권 변동을 적용해서 등기 없이도 이 법률에서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날이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에 가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중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그러면 아까 여기요 시행자한테 환지 안 받고 신청한 친구들 있잖아요. 나 환지 안 받을래요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돈 받아가로 돼 있는 친구들. 그네들은 이네들 땅에 대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권리는 언제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되느냐, 깨끗이 지워져 버리냐. 오늘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오늘 24시가 끝나자마자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오늘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그래야 환지를 받았던 친구들 그 다음날 깨끗한 환대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다. 읽어두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으로 가셔서 그 3번 보면 3번은 입찬지에요. 입찬지. 입찬지라고 써봐. 3번 앞에다 입찬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입니다. 환지에서 환지를 처분을 받은 자, 입찬지 처분을 받은 자는 여러분이 입찬지 처분 받았을게요. 여기 봐봐. 야, 이거 건물 하나 세워놓고 집합건물 세워놓고 이거 101동인데 101동 400유로는 니네 거다라고 알려주고 모든 사람 알 수 있도록 공고했어. 그러면 언제 이 입찬지 처분을 받았던 이 건물주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구분 소유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법적으로 취득하냐? 똑같아.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날에. 환지계에서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찬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그때 즉.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환지로 전함에 따라 건축물 일부하고 해당 건축물은 토지 공유를 취득한다. 법조로 언제 소유를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됐나요? 다음날에 중에. 그때 봐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원래 종전 입찬지 신청을 하기 전에 시행자한테 입찬지 신청을 하기 전에 종전 땅에다가 무슨 저당권 설정했어. 채권자한테. 건물에다 뭐 저당권 설정했어. 그때 저당권은 그 자리에 있을까? 입찬지 대상으로 넘어올까? 따라와요. 따라. 저당권자 권리를 보호해서 따라온다. 귀신같이. 언제 따라와서 입찬지 대상으로 와서 전장을 보냐? 오늘 입찬지 처분 공고했다면 다음날에 자동차 따라와서 귀신같이 딱 붙어있어요. 그게 중요해. 3번. 입찬지 처분을 한 경우 이 경우 종전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부터 그 해당 건축물 일부하고 여러분이 입찬지 처분 받았던 그 건축물 일부하고 해당 건축물은 토지 공유지분의 전장을 간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따라요. 그래서 저당권자를 보호해줍니다. 4번 1번 중요합니다. 4번 1번 채비는 시행자가 중요해. 그리고 보루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짝지 자르죠. 그네들이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 정도를 보시고 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통과해야 되고 쭉 넘어가서 보면 264페이지 5번 청산금 환지 등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들을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누가 주냐? 환지에 대한 등기. 이건 A 거다 B 거다 다 등기 이전기 해준대. 등기는 누가 하냐? 시행자 해주는 거야. 시행자. 시행자가 환지처분 오늘 공고가 있었다. 공고일부터 14일 내에 등기를 해줍니다. 14일. 이 수치를 알았어. 14일. 며칠이요? 14일이. 14일 내에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시행자가 행정청 국지다 그러면 촉탁. 조합가트다 그러면 대위신청. 이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신청은 민간일 때. 촉탁은 행정청일 때 그런 말씀인데 14일에 다 해주는 거예요. 14일. 며칠이요? 14일이. 시행자 윤다. 환지 받았던 친구가 100명이 등기소에 다 신청한 거 아니고 시행자가 등기소라든가 지방부 지원했다가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14일에 해준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청산금 봅시다. 청산금의 내용 관련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가로 4번.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할 때 액수를 결정한데
그러나 화한지 부정 의견은 화한 채무 자체가 없으니까 청산을 미리 교부할 때 결정해 줄 수 있다. 가로 5번. 청산은 언제 확정되는가? 확정은 화한 채무 공고일 다음날이다. 확정이 돼야 소멸시가 진행되는데 소멸시는 몇 년간 관리 행사가 없으면 소멸시가 완성돼 버리는가? 5년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한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가로 10번 보면 청산을 받을 권리 징수하여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가 완성되어 버린가? 5년. 아주 중요하고. 다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셔서 바로 이 청산금 교부 시기가 있잖아요. 6번과 7번을 묶어봐요. 6번과 7번. 청산금 징수 교부 시기에서 원칙은 6번인데요. 시행년은 환심은 공고된 후에 확정돼. 아까 확정은 언제 있습니까? 환심은 공고 다음날이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교부해 줘야 합니다. 원칙은 일괄 징수 일괄 교부인데요. 외주로 환지 부정 의견은 환지채무 자체가 없으니까 환지채무이라도 청산 미리 교부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7번 봐봐요. 조금 전에 청산금은 이렇게 환지채무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채무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청산금을 주고받아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주로 이게 한 번에 주고받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주고 바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허용된다는 거. 그게 중요해. 그래 원칙은 일괄 징수 일괄 교부인데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체크. 7번에 끝에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은 처음에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키포인트는 있답니다. 시험에서는 없다. 없다. 두 번 나왔습니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공법. 아주 쉽게. 뭐가 어렵습니까? 있다라고 됐는데 없단 말이에요. 두 번 나왔다. 아주 쉽게 나왔다. 왜? 서로 주고받을 때 한 번에 다 주고받으면 힘드니까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겠고 267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흐름을 체크해 봅시다. 중엄선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 아까 했어요. 가로를 보면 시행자가 지정권자이면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공사 끝나면 지정권자한테 중엄사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일 마지막 줄 봐봐. 제일 마지막 줄 그 페이지 지정권자는 중엄사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중엄사를 내주거나 그리고 공사를 공고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가로 2번 지정권자 지가 시행했다. 지가 시행했다면 공사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중검사 받는다. 공사 완료했다면 중검사 받지 않는다. 중검사 받지 않는다 그랬죠. 뭔만 하면 끝나냐? 공사료 공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받으세요. 지정권자가 시행되면 중검사 맞고 공사료 공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되면 공사 끝내고 나서 지정권자의 중검사 받는다. 이렇게 흐름만 이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도시개발법 이 정도 하면 거의 80% 90% 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했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많이 해도 막 화내신 많이. 자, 그러나 처음에만 좀 벅차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편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